비싸서 너무 몸도 안 좋아. 아, 쉬운 질문도 안 해. 이것은 단양에서 오신 거예요. 얘기했네. 개를 끌고 왔는데 비만이. 아, 개에 대한 사랑이 지나치신 분이에요. 네. 아니, 시골에서 사시거든요. 개밥을. 근데 밥을 얼마나 줬는지 인정을 그 비만이 그 어머니 드실 때 같이 이렇게 걔도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? 그죠? 아. 그죠? 막속하고 싶으면 삐진거려. 엄마 찾는 거. 한 번은 그 작업장 평가하느라고 아자들 성매학 축제가 된다고 해서 그걸로 갔어요. 와, 이걸로 한번 왔는데 계속 삐진거리네. 엄마 찾아가 하고 풀어졌더니 돼지가 그렇게 잘 됐다고. 고양이요? 자기가 주인이라 그러더라고요. 집사야 막 이런다며. 네. 개는 이제 주인을 알아보는데 고양이는 주인을 못 알아보고. 네. 고양이는 지가 서열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. 개들은 그거 많이 봤는데 개들은 이렇게 막 꼬챙기고 막 안 움직이잖아요. 살벌하게 울더라고요, 얘네. 애기 울음 소리 같아요, 애기 울음 소리.